여기는 신림역, 신림 5동으로 지하철역에서 한 10, 넉넉히 한 10분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. 거기에 있는 쓰리룸이고, 연식은 좀 있습니다. 연식은 좀 있는 집인데, 방이 3개인데, 4천에 40으로 지금 나왔어요. 사실, 이 정도 연식 있는 집들은 융자도 거의 없고 다 갚았고, 보증금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세요. 뭐 천이나 뭐 2천? 근데 4천까지 이제 되고 4천에 월세 40으로 쓰리룸이면 괜찮았습니다. 집 자체가 뭐 깨끗하고 막 좋다 이게 아니고 가격 대비해서 4천에 40에 언덕 없는 지하철역 평지로 한 10분 안쪽으로 4천에 40에 방 3개면 아주 가격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깔끔한 집을 원한다, 연식 얼마 안 되지 원한다, 그러면은 뭐 이건 맞지 않고요. 내가 꼭 방이 3개가 필요하다, 아니면 2개 이상이 필요하다, 대신에 이제 방은 3개인데 보시다시피 거실이나 주방은 작아요. 작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여기 베란다, 이렇게 베란다 보시면은 쭉 있고. 근데 이런 집이 애매한 게 이제 이 방이 나가면 똑같이 이 가격으로 이런 쓰리룸은 거의 정말 드물어요. 다가구 연식 있는 집들은 가구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약도 2년으로 다들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은 똑같은 집 나오긴 힘들고, 만약에 이게 월세로 나오면은 2000에 한 60 정도? 2000에 60에서 70 정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. 여기 올라가는 계단 타고 등산을 한번 하면 옥상 조그맣게, 그래서 여기 빨래 같은 거 여기 뭐 널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장판이랑 벽지는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심하게 훼손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주인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 방 두 개는 모르겠지만 세 개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